의자 짓고 한우만 나서라. 이거 잘 해왔어요. 나중에 동영상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둘다할 거예요. 어떻든 허리가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배를 안으로 당겨 조여준 상태가 돼야 되고, 오른쪽 엉덩이가 되죠. 왼쪽이 이렇게 들렸으니까 요거 너무 이때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밀어주면서 엉덩이에 힘을 줘줘야 됩니다. 장요근의 기란근이 엉덩이거든요. 엉덩이 대둔근이거든요. 대둔근에 힘을 주면 요 앞쪽에 장요근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요 의자를 짚고 있더니 몸이 한쪽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블럭을 짚고 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서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복근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요걸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머리를 들어 올리고, 목을 들어 올리고, 어깨를 들어 올리면 복근 운동이냐 이거죠. 복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치골과 명치 사이를 짧게 만들어주는 것을 복근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복근 운동은 치골을 명치를 향해서 말아 올리는 것이고, 상복근 운동은 명치를 치골을 향해서 말아 올리는 것이다. 그 힘에 의해서 어깨와 목과 머리가 들려지든지 다리가 들려지든지 엉덩이가 들려지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중요한 건 치골과 명치 사이를 짧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의사항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다리, 고관절, 어깨, 목의 힘을 최소화시키고 모든 힘을 복부 수축과 치골 말기, 허리를 바닥에 밀착시키는 데 집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편안히 누우면 이렇게 살짝 떠요. 근데 일부러 들어 올렸다가 이걸 바닥으로 눌렀을 때 굉장히 강하게 더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면 허리가 살짝 뜨는데 배를 안으로 당겨 조이면서 허리를 바닥으로 누르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거. 자, 그러면 이거는 구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거 해보니까 더 편하니까 치골을 많은 연습,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건데 단지 이렇게 바닥에서 띄워놓은 상태에서 한다라고 하는 차이만 있어요. 근데 이거 처음에 복근이 약할 때 이걸 시키면 어깨와 목으로 너무 힘이 많이 가버려요.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걸 굉장히 그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 어깨 뭉쳐버리고 목 긴장돼버리고 편두통 와버려요. 힘이 없을 때는 잠시 치골 말기 연습용으로만 활용을 하고 본게임은 매트에서 사전에 충분히 힘을 쌓은 후에 월에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월에서 한다면 하복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안으로 당겨 조이고 허리를 바닥으로 밀착시키면서 치골을 많은 힘으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것. 엉덩이도 말려 올라가는 게. 다만 여기에 힘을 쓰면 안 돼. 여기 고관절이잖아요. 여기 장요근이잖아요. 여기에 힘을 쓰지 않으면서 이걸 어떻게 말아 올릴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목과 어깨에 힘을 최소화시키고 허리를 강하게 바닥에 밀착시킨다. 고관절과 치골을 분리해서 치골만 움직인다는 것을 분명하게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된다. 레그레이즈인데요. 동영상에서 설명을 잘 할 겁니다. 레그레이즈는 일단 지금 일반적으로 모양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이게 허리를 바닥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즉 복근이 힘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다리가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만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다리를 벌어지게 한다, 벌어지지 않게 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리를 들고 내릴 때 허리를 바닥에 붙인 채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강도에 따라 무릎을, 힘 약하면 무릎 구부려서 할 수도 있고요. 힘이 강하면 무릎을 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요 동영상에서 보시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보통 머리에 손을 갖다가 딱 감싸고 잡아당기면 어디가 머리가 잡아당겨지고 목이 잡아당겨지고 등이 잡아당겨져요. 그러면서 여기로 힘이 조금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를 수축시키는 힘에 의해서 여기 살짝 들어 올려줘서,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견갑골 하각이 들릴락 말락 할 때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 건너가면 어디로 힘이 가요? 요 고관절로 힘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턱을 가슴 쪽으로 가져가면 목과 어깨, 머리가 굉장히 긴장돼 버려요. 살짝 들어 올려서 편안한 상태로 턱이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하는 과정에서 목이 불편하다, 그럴 때 한 손은 머리 뒤로 가서 머리 밑에 살짝 받쳐줘서 머리 불편함만 해결할 정도로, 절대 이거 잡아당기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사진을 눕혀놓은 게 아니라 옆으로 누운 거예요. 옆으로. 월에서 하는 건데 똑같은 운동입니다. 똑같은 운동인데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등고음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 매트에서 사전에 충분히 힘을 쌓은 후에 월에 도전할 것을 권합니다. 해보면 또 다른 느낌이 와요. 매트에서 할때 하고는. 그렇지만 이거 안 해도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이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플랭크 포지션은 제가 영상을 안 넣습니다. 자, 중요한 건 머리에서 발뒤꿈치까지 일직선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엉덩이는 올라가고 허리는 떨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 얘기는 요기를 받쳐주는 힘이 지금 약하다. 즉 복근이 약하다. 코어가 약하다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걸 자꾸 시키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전체적인 근지구력 운동인데 특히 복근에 근지구력 필요로 한 그런 운동이죠. 그래서 이건 근력 운동이 아니라 근지구력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발사의 간격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양팔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뒤꿈치 안 모아도 됩니다. 저 자료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편하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코어가 너무 약한 상태에서는 이걸 떨어뜨리지 말자. 이걸 너무 그렇게 자주 하지 말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코어를 강화시키면서 병행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코어 강화 운동이 되지만 처음에는 코어를 망가뜨리는 운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두 가지 목적에서 해요. 어깨 높이 차이를 개선하고 옆구리 살을 빼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그큰 집중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큰 힘이 들어가요. 하체를 넘긴 쪽으로 수직으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이 돼야 되고 어깨와 목의 힘은 최소화시킵니다. 옆구리에만 힘을 집중한다라는 걸 아시고요. 자, 이것은 회전 운동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허리를 가는 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운동들이 꼭 같이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들어 올릴 때 견갑골 하각까지만 목과 어깨의 힘은 최소화시킵니다.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 올려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장요근에 굉장한 힘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장요근이 약한 사람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장요근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골반 전방 경사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견갑골 하각보다 조금 더 내려와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상체를 들어 올리버리면 그 자극이 고관절로 가버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제가 이제.